저희 응급실은 이제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들이 항상 상주했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응급실입니다. 아무래도 전공의 혼자 근무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좀 어려운 환자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환자를 뭐 봐야 되고 어떤 검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뭐 퇴원을 시킬지 입원을 시킬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, 다른 파트에서는 이제 뭐 전화로 밤중에 상의드리기 어렵다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, 저희 응급실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편안하게 바로 옆에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 환자를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를 좀 상급자와 의논하면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 점으로 인해서 좀 많이 배우고, 실제로 저희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응급실을 한번 돌고 나서 자신감을 가지고 환자 보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요즘 이제 때를 쓰는 게 워라밸인데요.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100% 이제 시간제로 근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난 이후에 병원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딱 출근했던 그 시간에만 열심히 일하고 퇴근한 이후에는 본인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세브란스 소아응급실. 여러분들의 관심을 환영합니다.